제 가족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신형 G80입니다. 굉장히 감가폭이 큰 신형 G80 3.5 터보 4륜 모델이고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해요. 키로수도 한 7만 키로 좀 넘었는데 보증도 당연히 남아있고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부 깨끗하죠? 일단 딱 봐도 긁힘이 많이 없어요. 커버 밑에 하부 커버만 봐도 긁힘이 많이 없으면 뭐 조심스럽게 타셨다는 거죠. 자,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혹시 새더라도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큰 부담은 없으시겠죠. 수리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깨끗합니다. 누유도 없고요. 오, 좋네요. 이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리프트 띄어서도 다 보여드립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자, 구리스 새는 곳 없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네요. 자, 대우 보시면 새는 곳 없죠. 이런 데 보이거든요. 새면은 이 고무 파킹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맺혀요. 역시 맺혀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까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휠은 20인치 휠입니다. 4짝 다 복원 서비스 다 해놨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조금 타다가 교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휠은 복원을 다 해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휠 깨끗하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자, 휠은 제가 복원을 다 해놨고 타이어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도 풍부한 차량이니까 한번 내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 RG3 자, 3.5 터보 4륜 모델이고요. 자, 3.5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본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ECS 전자 서스펜션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파퓰러 패키지와 그다음 시그니처 디자인 2까지 선택을 한 번에 하시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추가해 놓은 굉장히 옵션이 풍부하고 전자 서스펜션에 들어가서 승차감이 좀 더 좋은 신형 G80입니다. 신차가는 약 7,4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자, 20인치 휠에 너무나 이쁜 이 G80. 자, 옵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면 시그니처 디자인 2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몰딩이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보시면 전면에 자, 이렇게 리얼 우드 몰딩입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숙하고요. 2.5랑 연비는 비슷한데 ECS가 들어가서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편하게 이제 운행을 하실 수 있겠죠.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 좋고 거의 신차가 대비 3,000만 원 이상 감가된 가격이라 뭐 크게 비싸게 구매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몰 시트 있고요. 매몰 시트 자, 왼쪽 하단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레드 색상으로 해놔봤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자, 오토 스탑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비 기반으로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도 알아서 줄여주고요.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은 경고음과 함께 차선을 잡아주기도 하고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지만 이 발이 편하죠.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섰다 갔다 해주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충돌 방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자,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발각지대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자, 키로수 74,296km, 10만km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전부 다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제조사 정식 보증입니다. 21년식이지만 20년 9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5년 9월까지 넉넉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형 G80입니다. 자,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천정에. 천정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죠? 자,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통풍 열선 시트가 다 터치식이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 카플레이가 다 가능합니다. 요새 나온 차는 카플레이가 다 가능하고, DIS, 다이얼식 전자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자, 키는 일반 키 두 개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킹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차를 뺐다 넣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넣었다 뺄 때 장애물이 있으면은 멈추기도 하고 피해서 이렇게 옵니다. 살짝 정도 피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나파 가죽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자,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오디오 컨트롤러, 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죠. 이 후방 카메라 이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열리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그 밑에 배터리. 자,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 찰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아, 멋지네요. 멋지죠. 밤에 보면은 진짜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세련되고 제네시스 현대 너무나 잘 만듭니다. 차. 아, 휠도 멋지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신형 G80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신차가 7,400만원인데 3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일까요? 자, 지금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였어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4,390만원입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4,600~700만원에 판매하던 차량인데, 자, 이렇게 옵션도 풍부하고 키로수도 짧고 제조사 정식 보증까지 남은 차량 4,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 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사이트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중고차 쇼핑 천천히 하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형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